그리고 엄청 많이 땄어요 지금. 지금 이만큼 땄어요 드롭을. 들어. 들어 보세요. 와, 오늘 대박입니다. 대박. 오늘 첫물이 그냥 쫙 나와가지고 하나, 두 개, 세 개, 세 보자기나 땄어요. 와. 들어 상태 엄청 좋죠? 끝내줘요. 여기 두릅 보세요, 두릅. 야. 오늘도 역시나 두릅 회로 된장을 찍어 먹겠습니다. 진짜 맛있겠다. 벌써 두릅 향이 그냥 엄청나네. 정말 싱싱하죠? 이거 따오는 대로 포장해서 보내드리고 있어요. 저희 이렇게 싱싱한 채로 택배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끝에를 맞춰서 이렇게 칼로 보세요.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여기 끝에를 이렇게 따듬어서. 와, 여기 육, 와, 여기 두릅 이거 싱싱한 거 보이세요? 이야, 대단. 저기 박스 하는 소리 나고 지금 정신 없어요 지금. 와, 끝에를 이렇게 이쁘게 다듬어서 이거 땄을 때도 지금 깨끗한 상태인데 다시 한번 깔끔하게 다시 정리를 해서 이렇게 포장을 해요 저희는. 뭐 물론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나름 더 깔끔하고 깨끗하게 한다고 이렇게 또 정리를 해요. 와, 이거 이거 어머니 이거 너무 많이 이거 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이거 기르기가 좀 길어가지고. 아, 좀 잘라내려고. 진짜 이게 무게가 이거 상당한데 이거 그냥 잘라서 버리는 거예요 이거. 예쁘게 포장을 하기 위해서 보세요. 여기 여기 한 시간쯤 나가요. 이만큼이면은 40g 정도 되겠네요. 와, 그냥 40g 그냥 버리는 거 이거 하나에. 와, 엄청 많이 버리네요.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요 저희. 이대로 포장을 하면은 또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항상 애지중지하면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기 박스 부장님 너무 세게 힘이 넘치네요. 저 박스 부장님 힘이 넘쳐서 그냥 날라다녀요 박스가. 떨어지겠어요. 네, 저희 부장님 오늘 밥을 많이 드셨나봐요. 네. 와, 이쁘죠? 여기 하얀 대공이 맛있어요. 이 대공이 정말 이렇게 여기 흙이 살짝 묻어있죠? 이게 땅두릅의 이게 특징이에요. 여기 땅두릅에 이렇게 흙이 살짝 묻어있어야 이 땅에서 올라왔다는 그런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이거 깨끗하다고 뭐 어차피 한번 씻어야 돼요. 어차피 물로 한번 씻고 다 먹으니까 뭐 깨끗한 뭐 사과라도 다 씻잖아요. 한 번씩은 다 씻어요. 이거 땅두릅도 무농약이고 깨끗하게 저희가 청정 땅에서
오로지 땅에서만 이렇게 재배한 땅두릅인데,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뭐 다른 농부들도 열심히 일을 하겠죠. 근데 이렇게 열심히 노력한다는 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찍는 거예요. 뭐 두루 포장하는 거 뭐 두루 포장하는 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거랍니다. 그럼 도움이 되신 분들 꼭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